봐. 공연 준비하면서 그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전문적인 스태프분들과 전문적인 배우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즐겁고 의미 있는 공연이었고요. 이벤트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나가는 건 자연의 시간. 조금만 기다려보소. 번져져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일단 4시 공연 한번 하고 나니까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다 이끌어주는 모습도 되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연출인 산채형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공연에 올리게 된 점 그 교수님께는 동기, 후배, 뭐 선배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분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화나게 해서 울게 한 거 미안해! 해준 것도 없고! 뭐라고? 안 그러고 잘 지내라고! 일자리 잡고 옮기지 말고 새끼야! 이젠 안 그래. 이번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공연에서 배우로 참여하진 못했지만 무대 뒤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스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텝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다른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연출을 맡아주신 현채형만큼 이렇게 많은 노력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공연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보람 있게 보낸 것 같고 괜히 함께하니까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내 등짝 때리면서 집까지 가 네가 편해서 괜히 너한테 짜증을 많이 부렸었는데 그냥 집에나 가자고 그런 말이 나와 느끼야 너 부서? 그럼 어떡해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화나서 토라돈 있는 사람 옆에 똑같이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상해 쓰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진 않았잖아 무조건 싫다고만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해 되는데. 넌 늘 그런 식이야. 고작 한다는 말이 무슨 말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네가 내 말을 들어줬어? 싫다 좋다 대답을 왜 했냐고. 내 소리 질러. 내가 언제 소리 질렀어? 내가 들고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네 방식대로 안 되면 말 안 하고 화내고. 나 원래 그래. 아우. 말 막히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너 무슨 무기야? 이렇다 저렇다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마무리도 못 짓고 화만 해라 끝나잖아. 아우. 이거 줄 테니까 아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내가 왜 이놈의 신경을 써? 이놈아 나도 할 일 많아. 찰리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는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진 극인데요. 네 개의 극으로 사람의 일생을 네 개로 나누어서 사람 태어나고 사랑하고 돈 벌고 죽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거든요. 거기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연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분들 다 잘해주셔도 괜히 혼자만의 그 외로움에 쌓여가지고 다 안 좋게 듣고 막 나쁘게 듣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꾸역꾸역 열심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가분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좀 되게 엄청 기쁘고요. 되게 지금 너무 바쁘게 생활했거든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근데 짐을 하나 던기도 했고 잘 마무리되어가지고 아마 다 웃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못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고요. 그냥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해준 거 그냥 저는 같이 따라해줬을 뿐인 것 같아요. 그냥 아직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도움을 더 많이 주도록 노력하는 그런 연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밀크 카라멜. 너도 한번 먹어봐라. 사람 구경도 하고 싶고 쌩쌩 달려가는 차 구경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노인네가 죽었나 궁금하면서 또 나와봐. 이봐 너무 얄미운 것 같으니라고 아직 지키지도 못하려.